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리오 언제나 마음 쑤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주체 106, 2017년 11월 28일 전국 과수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소환, 과수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이한 과수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과수업 발전에 싸울리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소환에서 과수부분 앞에 나서는 중심과학과 그 실현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어 과일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리정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대동강 과수종합농장과 고산 과수종합농장, 과일군을 비롯한 과일 생산 여러 단위들을 찾고 찾으시어 과일 생산을 늘리는 데서 나서는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 주셨습니다. 태풍이든 사과밭을 돌아보시면서는 보고 또 볼수록 기쁨과 환희로 가슴이 들먹인다고 그리도 만족해 하신 우리의 청비서 동지이십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은 과일을 풍족하게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아래 우리 과수부분의 물질 기술적 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러작에서 과일 생산을 누리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정말 그 구체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 경쟁을 대규모 농장들 사이, 시군 안의 농장, 작업반 분조들 사이 진행하고 있는데 정보당 과일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경쟁, 맛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경쟁들을 배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맛과 품질이 좋은 과일 생산을 누리기 위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과수부문 사회주의 경쟁 총모임을 실속 있게 조직해요. 경험은 적극 일반화하고 결함은 극복하면서 집단적인 경쟁 열풍 속에 과수부문이 발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력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전력 생산자들이 5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사업과 다음해 생산 준비를 동시에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당 결정에 반영된 대상들을 결속하기 위한 주요 정구들마다의 필요한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데 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다음에도 전력 생산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데 뭐를 바꾸고 준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력기관 전력 생산을 니즈로 하면서 그러니까 수력발전소 구조물 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발전소 및 쇼를 넣기 위한 사업들 그러면 물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한 사업들 통합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수력을 위주로 한 전력 생산을 누리게 한 사업들 하고 요게 병행해서 화력이 한 전력 생산도 병행시켜서 나가게 한 그래서 석탄 소비를 줄이게 한 각 시절 대책 시행 이제 화력발전소 자력갱생 기지들을 더 많이 구축해 가지고 그 발전소 및 보수와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자재들을 최대한 자체로 보장하게 한 사업들 토대 구축 사업들 여기 기본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말까지는 우리 당 결정에 반영됐던 내용들이 다 집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투 목표 내년도 전투 목표를 세우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정상화해서 이 수도 시민들한테 절실히 필요한 전력 생산, 그다음에 경공업 공장들을 만바로 돌릴 수 있는 산업 중기 생산 보장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하나하나 착실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전력교통의 상대전망을 전개하기 위한 이 사업의 그 기본 목표로 수정하고 당 결정으로 쪼아박았습니다. 당 결정으로 쪼아박고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하자고 한 제일 걸린 문제가 이 전력성 문제였습니다. 이 전력성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체로 해결하는가 하고 그 생각을 거듭하는 끝에
재산화해서 우리가 해결을 방도를 찾았습니다. 이 생산가성을 구축하게 한 이 사업에 사업자인 모든 노동자 기술자들이 심각히 달라붙어서 20여년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습니다. 기타고 우리가 년초부터 케이블 생산을 시작하는데 재산화 원료를 가지고 진정 케이블을 이제는 마음 먹은 대로 해가지고 당 결정을 제 날짜에 우리가 집행하였습니다. 정말 이번에 당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만 굳게 믿고 나서면 모든 일이 없다는 이런 자력갱생의 정신이 더욱 굳세해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지에서 국토관리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는 단계별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노력과 기계화 수단들을 집중해서 국토관리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에서는 가을철 국토관리 청동 물관의 해야 사업들을 단계별 계획에 정확히 반영하고 시군들 일꾼을 파견해서 이 사업을 강하게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급기관 기업소들에서는 풍주청년발전소 주변의 수천 미터에 해당한 장자강 지방공사와 도로포정공사를 보름 동안에 말끔히 끝냈습니다. 고풍군에서는 굴착기와 윤전기재들을 집중해서 읍지구 하천지방공사와 함께 도로폭 확장공사를 적극 내밀었으며 만포시에서도 등공지구의 하천정리를 솔계 요구대로 해서 큰 물이 제때에 빠질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신의주시에서는 큰 물 피해를 많이 받던 지역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하천정리를 진행해서 토지를 보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 연하천은 지난 시기 강바다 파기와 재방공사를 진행했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진행하다나니 장마철일만 되게 되면 재방이 무너지고 토지가 유설되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려면 수십만 방이 흙투렁을 처리해야 되며 많은 자재가 들어가는 이런 방대한 공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 연하천과 영산천을 비롯해서 이 강하천 정리를 표준으로 건설하자 이렇게 결심을 세우고 이 모든 기계 수단들과 영향들을 총집중해서 지금 강바닥 파기와 장석 쌓기, 나무 심기를 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내밀어 지금 공사 결속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총단군에서도 큰 물 피해 위험 요소가 있는 하천들이 노력과 기계 수단들을 집중해서 정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모산촌과 주례촌이 수 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강바닥 파기와 물길 고추 표기, 장석 쌓기를 질적으로 꺼낸 군에서는 모든 강하천들을 정리할 목표 밑에 하천 정리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경의하는 청비소동지의 숭고한 후대관을 따라 배우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싣고 리목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5개년 계획의 초태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통나무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소식과 기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상 솔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각 도에서 과학기술의 힘, 과학기술의 실제적인 발전 성과로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업들이 경쟁 속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인민의 간절한 서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불멸의 용도업적과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일꾼들이 철저히 경계해야 할 기분주의에 대해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신념이 안 받침된 지식만이 창조적 능력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싣고 우리의 과학자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옥척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과학탐구의 길에서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데 대해 전하는 기사들과 실력에 대한 생각, 이런 제목의 수필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당 행정 배합과 대중운동의 성과, 이런 제목으로
당 일꾼과 행정 일꾼이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합심해서 일해서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감으로써 얼마 전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한 류폭우역 상업관리소 일꾼들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와 로롱통신원이 보내온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온 나라의 약동과 활력을 더해주는 청춘의 열기에 대해 전하는 글과 당을 따르는 한 길에서 청춘의 보람찬 삶을 빛내어가고 있는 각지의 청년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모든 국민들이 방역 강화는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핵적인 과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고도의 긴장성을 더욱 철저히 견제할 때 대해 쓴 기사를 싣고 문덕 애자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비상방역 전선은 조국보위, 인민보위의 최전선이라는 자각을 안고 방역 진지를 철벽으로 다져나가고 있는 소식과 황남공업대학에서 일꾼들과 교직원들에게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을 실천과 결부해서 깊이 있게 인식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해설선전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모든 일꾼들이 전진하는 대오의 최전방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때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당과 인민 앞에 언제나 떳떳한 결과만을 안아올 수 있다는 데 대해 쓴 기사와 당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조론회의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정확히 관철해 나가고 있는 요르단이 일꾼들의 일본세를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초태 진군 보폭을 힘차게 내짚은 평안북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서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혁신적인 성과들이 날의 날마다 이룩되고 있는 속에 신이주 닭공장이 훌륭히 개건돼서 준공한 소식과 올해 각지에서의 새 땅 찾기 정용을 놓고 쓴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애국운동의 나팔수들이 울린 신념의 메아리 이런 제목으로 권위 있는 해외민족예술단체로 이름 떨치고 있는 총련 금강산 가곡단이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위대한 투쟁 강령을 따라 용진하는 어머니 조국과 투쟁의 숨결을 같이 하며 뜻깊은 올해에 다채로운 순회공연 활동을 진행한 데 대해 전하는 글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바다 생태계에 엄중한 피해를 주는 수지 오물에 대해 쓴 기사를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그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로동신문에 실린 주요 내용